반갑습니다. 아토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으로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가지고 탑뷰에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박스를 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거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요거는 FFD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선택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1번을 눌러서 위에 있는 점을 드래그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로 X쪽 점을 잡고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굴뚝은 박스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은 다시 프론트 뷰에서 박스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가지고 먼저 만들어 주시고 스피어를 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자, 요거를 스케일로 R로 눌러 가지고 Y쪽으로 요렇게 늘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틀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우선은 기본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먼저 조금 단수무식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길게 만들어 주시고 Shift 눌러서 2개 복사 다시 카피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FFD 곱하기 곱하기 2로 끝부분을 맞춰주시고 다시 Shift 눌러서 여기 끝에다가 또 복사 가운데 지점에다가 이렇게 또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 부분은 박스를 가지고 만들어주시는데 여기 있는 세그먼트 숫자를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것도 FFD333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1번으로 가운데 줌을 위로 올리시고요. 다음에 두 개 점을 스케일로 약간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Shift 눌러서 요렇게 조금 복사를 해 주시고요. 너무 많으면 지워 주시고 얘도 Shift 눌러서 복사 회전키 가지고 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복사 Shift 눌러서 복사하시고 회전키로 돌려주시고 다시 요 친구도 Shift 눌러서 이쪽으로 복사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정도 옆으로 복사 자, 위치 조금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또 복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 형태의 집은 오브젝트, 기본 오브젝트로만 가지고 만든 거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너무 단조로워서 좀 웃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